새로운 기어를 다루는 건 항상 즐겁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작했던 헨릭센 앰프의 두 번째 모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루를 먼저 했었고요. 블루는 이제 싱글 채널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듀얼 채널입니다. 블루 말고 버드. 이 네. 버드가 아빠 헨릭센의 이름이죠. 네, 버드 헨릭센, 피터 헨릭센 이렇게 일부러 이름 그렇게 지었나? 되게 블루버드? 블루버드. 아,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블루버드. 네. 그래서 지금 BUD 모델 가지고 왔고요. 이건 조금 더 어쿠스틱 쪽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과연 어떤지 오늘 어쿠스틱부터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이제 아무래도 채널 수가 하나 늘어났다 보니까 그렇죠. 더 비싸요. 지난 시간에 285만 원 그랬었는데, 이번 시간에 와, 335만 원. 이건 많이 올라갔다. 진짜 비싸죠. 어쨌든 포터블 앰프의 영역에서 300만 원대라는 거는 이거는 가격은 진짜 셉니다. 이 퀄리티가 미쳤다는 예. 얘기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냥 사가지고 있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왜 그렇게 가격이니까 사면 안 돼? 어? 그럼 사세요. 아니 뭐돈 많으면 사는 거지 뭘. 그냥 사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앙탈을 부리실 거면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아, 누구나 사셔도 되지만 뭔가 좀 프로페셔널 연주자가 샀을 때좀더 이 퍼포먼스가? 돈값하는 활용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부드러운 톤을 가진 투 채널 D 클래스 앰프 더 버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널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쪽 위쪽에서 한번 채널 살펴볼게요. 채널 1 2. 뭐 어차피 같은 거를 그냥 두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맞아요. 옆에 게인 있고요. 이 팬텀 파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볼륨하고요. 오버 여기 이거 있죠? 이 블루투스.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고요.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하이 이렇게 해서 포밴드 EQ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프레젠스 있고 리버브 있고 그냥 원래 있던 거를 그냥 하나 더 복사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과연 사운드가 어떤지 바로 어쿠스틱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쿠스틱 일단 중립으로 두고 연주하고 잡아주세요. 네. 자, 프레젠스도 지금 좀 중립으로 둘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중립도 좋습니다. 와. 이 툭툭 건드렸는데 이 사운드가 확 잡히는 거 봐요. 좋아요. 트위 탁 크면 이렇게 됩니다. 일렉 소리 나죠, 바로. 오. 프레젠스 올리면 이렇게 돼요. 와, 소리 좋다. 좋아요. 와, 소리 되게 피지컬이 좋은데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설명하실 때그 부드러운 사운드라고 했잖아요. 네네. 와, 그게 확 와닿아요. 부드러우면서 힘 있는데 하이랑 프레젠스를 조정을 하면은 부드러운 와중에 얼마든지 간에 해상도 맞아요. 올려줄 수 있는. 오우, 좋습니다. 이게 사실 기타, 재즈 기타를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창립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저 지금 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보컬. 네, 보컬 보컬. 사운드가 어떻게 빠질지가 좀 궁금해요. 오, 그냥 좋은데 이미? 좋습니다. 리버브도 이렇게 오! 리버브 빠지면 이게 기본 톤. 오, 기본 톤이 하이만 살짝 올렸는데도 상당하게 시원하게 나오고요. 리버브 좀 올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 좋아요. 밤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외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이
낭만적이다. 와, 사운드가 마지막에 끝날 때 안 찔러. 오 좋네요. 그죠? 오 그러게요. 안 찔러. 와 이게 지금 뭔가 두 개를 했을 일반적인 어쿠스틱 듀얼 채널이랑은 감성 자체가 야, 좀 다른 맞아. 느낌이 들어요. 감성이 달라요. 좀 더 진하고 맞아요. 오히려 이 낭만에 대한 더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럼 일렉으로 바로 가볼까요? 하이 쪽 다 줄이면 이렇게 되고요. 하이 쪽 늘리면은 당연히 이런 사운드 납니다. 와 소리가 좋다. 아 어느 쪽이 더 재즈에 특화됐다, 어쿠스틱에 특화됐다 이렇게 말 못할 만큼 그냥 좋네요. 와 오, 소리가 좋아요. 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나 어느 쪽이 더 누가 더 특화되었다 뭐 이런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둘 다 너무 좋고 그냥 재즈 기타도 미쳤는데요. 채널이 두 개라는 게 그냥 되게 든든한 그런 맞아요, 맞아요. 마이크와도 같이 쓸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버드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궁금한 거 있는데 네. 해봐도 되나요? 뭔데요? 채널 2번에다가 일렉 기타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그러시죠. 똑같이 잡아서 한번 네 그대로 한번 데칼코마니 네 해볼게요. 그냥 같은 채널 두 개네요 그냥. 맞아요. 네 사운드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충격적인 듀얼 채널 헬릭센 봤고요. 명호 씨부터 정리하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랄까 어쿠스틱도 어쿠스틱인데 재즈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짐 홀과 팬 메스니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센앰프가 왔다 헨릭센 이렇게 드렸는데 두 배로 센앰프가 왔다 헨릭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두 배요, 두 배. 다음 시간에는 간편합니다. 네, 헤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헤드는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센앰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